자, 이번 순서는 빌런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그냥 넘어가자니 마음 상하고 열받는 직장 상사 혹은 부하. 네, 이 사람이 빌런인가 아니면 내가 예민하게 구는 내가 빌런인가? 저희 빌런 간별수에서 정해드리겠습니다. 빌런 간별수의 오늘 첫 번째 사연 만나보시죠. 간별단 여러분, 옛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내는 말은 곱디고운데 돌아오는 말이 짧아도 너무 짧은 후배 직원 때문에 제 수명이 짧아지게 생겼습니다. 진호 씨, 우리 그 오늘 클라이언트 미팅 4시라고 했던가? 그 보고서 잘 챙겨줘. 이응, 키읔, 이응. 이응, 키읔, 이응? 잉? 설마 오키오를 말하는 건가? 좀 당황스러웠지만 미팅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다 했어요.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진호 씨, 오늘 생일이더라. 축하해. 별거 아니지만은 이거 차에 두고 써. 기역시옷 잉. 어머어머, 너무 짧다. 이렇게 모든 카톡 대답을 자음으로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두 번이지 심지어 부장님이 있는 팀 단톡방에서요. 이번 주 주간 업무 보고서 누구 담당이지? 퇴근 전에 한번 봤으면 하는데. 띠댕. 띠댕. 아, 이모티콘. 이거 아니 진호 씨가 담당이라서 그래서 저렇게 손을 든 건가? 여의. 헐, 제 등줄기에 식은땀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진호 씨를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호 씨, 그 채팅방에서 답변이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대리님, 그거 오키오 감사해요 다 존댓말이에요. 아니 그건 나도 아는데 너무 줄임말을 쓰는 거는. 야, 요즘 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간단한 거 얼마나 좋아요. 아, 그래도 여기는 엄연히 회사인데 상사하고 문자 보낼 때는 예의를 갖춰서 대답을 좀 길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대답도 꼴보이시다. 야. 그리고 몇 시간 뒤. 진호 씨, 주간 업무 보고서 올리기 전에 나 먼저 한번 보여줘요. 이응, 이응, 알겠습니다. 길게 쓰랬더니 이응, 이응, 알겠습니다라니요. 저도 시읍, 비읍, 시읍, 비읍을 보낼까 하다가 꾹 참았습니다. 말을 해줘도 자음 모음으로만 문자답을 하는 단답형 후배 직원. 빌런 아닌가요? 근데 요즘에 또 많이 그렇더라. 시읍, 비읍, 시읍, 비읍은 뭐예요? 슈바 슈바라고. 네. 슈바 슈바. 네. 슈바 슈바. 잘 넘어갔어. 네네네. 깜짝 놀랐네요 순간. 직장인들의 이제 깨톡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단카방이 너무 많고. 저는 상대방이 보낸 걸 좀 맞춰서 보내요. 상대방이 좀 길게 길다. 써주면 그만큼의 길이 정도는 어느 정도 좀 같이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맨 마지막이. 내 카톡으로 좀 끝나야 마음이 편한 스타일. 그 마무리 시기도 참 어렵다. 네. 대화. 감사합니다. 했으면은 끝난 게 아니라 제가 감사합니다. 해서 요게 저로서 좀 끝나는 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제가 약간 구구절절 쓰는 친구거든요. 깨톡을 좀. 근데 상사도 약간 그러니까 단답했을 때 기분이 나쁜 거지. 원래 단답을 깔끔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답장하도 크게 신경 안 쓰던데 조금. 제가 그래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직장인들이 깨톡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네. 이 내도 어떤 내로 보내냐에 따라 보내는 사람의 속마음이 보인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맞춰보세요. 네. 넵 하고 느낌표입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네,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뜻 아닐까? 맞았습니다. 다음 문제. 냉하고 물결. 빈정 상한 것 같은데, 냉. 그래요? 냉. 귀여운 표현 아닌가요? 물결만 있으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왠지 약간 뭐 이렇게 듣기 싫을 때 그냥 냉 이러거든요. 근데 물결을 해요? 그렇죠. 그냥 괜히 냉만 하면 차가우니까 냉. 저희 직원분들이 환자분들한테 물결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물결 별로예요. 왜냐면 이 표시가 기분 좋은 거지 물결은. 요즘 그거 쓰면 좀 약간 너무 꼰대 같아서 쓰지 말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웃음 표시가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냉하고 물결 표시는 일단 알았고 좀 기다려봐. 그러니까 냉. 알겠어. 네. 그다음에 네 하고 물음표. 물음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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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시는지? 네? 저보고 하라고? 나보고? 거의 비슷한데 이게 뭔 뜻이냐면 뭔 개소리지? 이런 뜻이에요. 네? 네? 뭔 개소리지? 다음은 앞
네 하고 느낌표. 안한 네. 건가?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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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차. 아차. 어 비슷해요. 어. 이건 뭐냐면 내가 실수했을 때. 어. 아, 아차. 아, 네. 그다음에 헛. 네. 안내랑 헛내가 다른가요? 네. 헛은 남이 실수한 건가? 아니지, 더 큰 실수 아니야? 헛! 지읒됐다! 알았습니다! 지읒됐다! 이게 뭐냐면 까먹고 있다가 생각났을 때라고. 내에도 이렇게 많은 의미가 있어. 아, 물결만 치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군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솔직히 일십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직장 상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MZ 친구들이 대화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모티콘으로 읽었다는 것만 딱 표시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계속 대화를 이어가야 되니까 그 업무에 집중할 수도 없고 읽긴 읽었다는 걸 표현하고 싶으니까 뭐 웃음 표시라든지 그러니까 이모티콘으로만 좋아요 하트를 누르든지 그러니까 대표가 얘기하는데 약간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막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꼰대 꼰대. 아 근데 그게 새로 생긴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모티콘 표시하고 좋아요 누르는 맞아요. 게 맞아요. 새로 이게 새로 생겨서 약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이 조금씩. 만약에 단가방이 있어요. 근데 선배님 막 뭐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웃는 표시 하나 띡 보내고 어? 야, 그래도 성의 있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오. 요즘 사람인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요즘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요즘 어른처럼 지금. 야, 단답형으로 얘기하는 후배 직원 빌런이라고 생각하면은 빌런 카드를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와, 빌런, 빌런입니다. 네, 저도 빌런입니다. 예, 세 분 빼고는 빌런이다. 저 세 분도 저처럼 요즘 사람인 척 하려고. 네, 이게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도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정도가 있어서 요거는 조금 서운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좀 많다. 이게 상대방의 존중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쓴다고 뭐 시간이 뭐 한 시간 걸려요? 두 시간 걸려요? 저는 그래도 어쨌든 예의 있게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뭐 글 쓰기 싫으면 음성이라도 이렇게 해서 저 그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음성으로. 그거 약간 감동일 때 있어. 음성으로 하면은 근데 음성이 왔는데 네? 이거 뭐 어떡해. 그럼 어떻게 심지어 물결까지 표현해. 네. 많이 열받을 것 같은데. 와, 그것도 열받네요, 그것도. 그냥 카톡 지울게요. 저 사연 속에 지금 약간 정가? 싶은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는 퇴근 후에 요청 오시거나 톡 하시면은 안 보거든요. 그냥 아예 일식하고 안 보는 편이에요. 그 다음 날에도 딱히 답장 안 해요. 어머, 중요한 얘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중요한 일은 그럼 업무 시간에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6시 이후에는 내 개인 시간이니까 딱히 하진 않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 많이 놀라시네. 젊지 않은 한 분이 지금 많이 놀라고 계세요. 두 분,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막 하트 눌러주고 하트 막 보내고 한다 하셨잖아요. 너무 따뜻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모티콘이라도 보냈으면 참 다행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 직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인턴 사원이 들어왔었고 이제 그 단체 메신저방이 있어요. 회사 내에서. 근데 이제 팀장님께서 업무 지시를 했고 고마워용 이렇게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좀 말이 짧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한테 뭐 니은 니은 이응 이응 이런 식으로만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불렀죠. 손가락 부러졌니? 여기가 회사야? 여기가 뭐 동호회야?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부터는 잘 보내라 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카톡으로 이런 습관이 돼 있는 친구들은 보면 정말 중요한 업무 메일에서도 이런 실수들을 해요. 광고주랑도 저희는 카톡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도 자기도 모르게 이응이응 보내거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습관되지.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최근에 그 카톡에 아까 말씀하셨던 하트 붙이는 기능이 예? 최근에 생겼잖아요. 저도 이제 부하 직원 친구한테 이런 거 해주세요라고 하면 쌍따봉을 날린 거예요. 거기에 쌍따봉 날리고 저는 이제 그걸 몰랐던 거죠. 그리고 잠깐만 내가 이거 지시한 거 얘가 했나? 카톡방에 들어가서 그거를 보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알람이 안 오니까 네 알겠습니다라는 알람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저도 맞아. 그런 게 서로에게 확실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조금 비효율적이고 하고 네. 저는 약간 쌍따봉 날리는 편이기도 하고 그게 왜 잘못이지? 빌런일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 약간 요즘 사람이라 그런지 커뮤니케이션만 둘이 잘 되고 만약에 이 사람이 아무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태도가 별로면 그 사람이 싫은 것처럼 기본적인 태도가 갖춰져 있다고 하면 저 정도는 뭐 커뮤니케이션에 뭐 전혀 문제가 없고 이모티콘도 저는 너무 좋고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부패나 취향의 문제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MG병 아니세요? MG병? 저런 게 다름 아닌 MG병이다. 네, MG병. 이거 MG병 같아서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MG 애들은 내가 이런 거 쿨하니까 요즘 이런 거 뭐라고 하면 잘못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살짝 그 무례와 쿨함을 이제 좀 넘나드는 약간 그런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제 저 같은 살짝 이제 중간 관리자급의 친구들은 내가 MG처럼 쿨한 그런 젊은 관리자 느낌도 보여야 되고 내가 우리 그 상사분들 맞추는 또 이런 좀 보수적인 그런 직장인의 느낌도 보여야 되고 여기서 줄을 타다가 그러면서 MG병이 걸리는 친구들 저도 근데 가끔 걸리거든요? 저도 가끔 MG병 걸려요. 이동수 과장님도 아까 저도 MG병이시지 않나. 솔직히 말하자면 좀 약간 나이가 많으시거나 좀 그러시면 이놈 새끼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아싸리 차라리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이 문제를 너무 효율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회사 생활했을 때 제 밑에 있었던 친구들이 이렇게 답변을 했을 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항상 이 얘기 했어요. 이거는 해답이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의 소통이 더 빨라질 거고 쓸데없는 대화들은 없어질 거고 우리의 업무도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예의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고 업무를 진행시키는 거 먼저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온라인에서도 상대방이 좀 바로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최소한의 어떤 예의를 갖추면서 기분 좋은 말들을 나눠보는 건 어떨지 싶습니다.